전통 결혼식을 하시는데 네. 양을 잡습니다. 자, 터치할까? 정말 충격적인 전화 10분이라도 아, 자유입니다! 기사님 이걸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참 제가 낭만 그리고 이제 합방이 가능합니다. 신랑 문 좀 신랑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조심해. 좋아. 좋아. 맛있네. 여기는 이제 남한강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토다라 시골입니다. 여기. 아, 아버지. 네,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님이시고. 네. 아이고. 자,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처갓집이 이제 신부님이 어떻게 자라왔고 또 가정 환경이 어떤지. 어머니, 아버님이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확인을 꼭 합니다. 그걸 해야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먼저 드리세요. 자, 어머니, 선물. 라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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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시바 반바스. 고맙다. 감사하다. 알겠습니다. 자, 신랑분 처음 보셨는데 인상이 어떠냐고 장모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마음에 들었다. 아니 저야말로 이렇게 되게 밝게 맑아주시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신랑님은 장모님을 처음 뵀는데 어떠세요? 뭐 인상이 정말 좋으시고 네. 우선 반갑게 맞으셨으니까 우선 행복하고 그냥 어머니 따라서 보통 따님이 잘하게 되잖아요. 진짜 어머니 닮았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엄청 좋습니다. 아, 장인어른. 아, 아버지. 아, 마요. 별로. 감사합니다. 별로 많아. 어. 야, 선물 집이 굉장히 크네요. 이 안에 자체가. 손을 씻어야죠 이게 A상. 자, 신랑분이 먼저 시키세요. 네. 어, 이렇게 직접. 네. 아, 어머님. 아, 저는. 가시죠,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와우. 시켰어요. 와우.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번이 둘째 처형이신가요? 둘째 처형. 아, 한국으로 시집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식 하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미인이신데요. 외모가 엄청 닮으셨어요. 어디 앉으면 저 어쨌든 어른들 먼저 앉고 난 다음에 앉아요. 어디 앉아요? 아니요. 원래 선생님만 먼저. 선생님 먼저 앉으세요. 우선 저는 여기 앉을 때 보통 이렇게 안쪽에 있는 자리는 한국에서 상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약간 앉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우선 먼저 앉으세요.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전통 결혼식을 하시는데 네. 양을 잡습니다.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신부분께서는 안 앉던데. 네, 맞습니다.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렇구나. 예. 신기하네요. 예, 약간 보수적이죠? 지금 양을 잡는다고 해서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라준다는지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근데 한번 볼만하다고 하니까 우선 가볼게요. 진짜 살아있는 양 잡는 거예요? 아니 이사님 저기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양 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 양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혼식 전에 이 지역의 동네에 우리 딸이 결혼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형님이시군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 이제 이쪽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양고기를 해서 대접을 해드립니다. 아 내일? 예 맞습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여기에서 식사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아 우리 딸 이제 시집 간다 하고 예, 선포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어, 예. 가시죠. 지금 이제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다. 어, 충격적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내일 이제 결혼식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음식을 대접을 해드리면 신랑 신부가 잘 산다고 전통이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오. 자른 거를 가까이 가서 찍으라고요? 네, 아, 아, 무서워. 무서워요. 아버님 그 눈을 커지 눈을 보니까 마르노양 눈이 떠올라요. 만나 커졌네. 예, 커플러스가. 시작하자면 뭐? 시작하자면 나 페이트. 어릴 때도 러시아 애들 갔다고 생면 눈 색깔 때문에. 아, 저희도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난 우즈마미샤코 오일레담 루스 우즈벡 사람이라고. 네, 엄마 아빠도 다. 아버님한테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국을 보내셔도 잘 샀을 테니까 한국으로.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따님 소중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 딸을 정말 허락하겠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아직 허락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랑분이 잘 봐야 됩니다. 까딱 하면 아버님 화가 났으면, 어머님 화가 났으면 안 돼!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네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한테 결혼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우선 아쉬움보다는 정말 가깝게 맞아주셔가지고 감사함이 지금 좋고 저희 이제 가는 차 안에서는 아쉬움이 점점 커지겠죠? 오늘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랑분 지금 신부님 가족들 인물이 다 좋더라고요. 인물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기고 예뻤을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우선 저의 이제 신부한테 바르노 양이 가장 예쁘긴 하지만 네. 그 위에 이제 처형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첫째 처형, 둘째 처형 두 분도 인물이 상당히 상당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둘째 처형 분 같은 경우에는 바르노 양과 정말 닮았네? 이런 생각했었고 첫째 처형 분도 출중하시구나. 이 가족 유전이 정말 무시를 못하겠다. 만약 혹시 나의 아들이나 딸이 나온다면 처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뭔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벌써 2세 생각까지. 아 이게 좋은 사람 만나면은 뭐 이렇게 손자 손녀 학교 보낸다 뭐 이런 맞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좀 마스크를 하면서 피부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짐을 하게 되네요. 어쨌건 오늘 잘 끝나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셨습니까? 새벽 6시에 신부집에서 하객들 모아놓고 양고기로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신부집을 방문했습니다. 신부집? 예. 방문해서 몇 시에 갔다 오셨어요? 여기에서 5시 반에 급히 갔습니다. 원로분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요. 어제 잡은 양으로 음식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도 많이 오셨고 또 많은 그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많이 드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못 들어와요. 남성분들만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문화가 그렇습니다. 신부님도 뒤에서 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 파티를 해주셨고 오늘 자리는 신랑분이 참석이 안 됩니다. 신랑 없는 결혼식과 얘기를 합니다. 행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찍어 왔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예 아니에요. 잘 잤습니다. 오늘 입고 하러 갈 예정인데 알고 계시죠? 부부 사이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신랑한테 신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지켜줘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전부 다 얘라고 네. 해야 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부 간의 스킨십도 니코 이후에 가능하다고 네. 들었어요. 네. 심정이 어떠십니까? 스킨십 자체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 그 연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제 살짝 어깨만 살짝 스쳤는데 동영상에도 꽃이 핀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엄청 슬림과 같은 중요한 소식입니다. 잘 입고 사이 잘 키워왔습니다. 점심 식사로 하러 가시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 삼사를 먹으러 갑니다. 삼사가 뭐예요? 양고기를 삶아가지고 썰어가지고 지방 넣어가지고 만두처럼 화덕에다 구운 게 있습니다. 그 맛이 아주 되게 맛있어요. 예. 한번 드셔보시죠. 이쪽이 삼사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이것도 유튜브 촬영도 하고. 아 그래요? 유튜브에 나오는 집이에요? 예, 맞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맛도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먹으러 오는 예, 많이 옵니다. 이쪽에서 삼사가 되게 유명해요. 저기 붙어있는 게 다 삼사? 예예 예, 다 삼사입니다 지금. 낙엽이 같은데요. 예, 이쪽에 이게 소고기 삼사. 소고기 삼사, 양고기 예, 이게, 삼사. 이게 양고기 삼사. 예, 저는 양고기 삼사. 저도 양고기 삼사 먹을게요. 네. 삼사가 원래 이만해야 되는데 네. 이따만한 것도 있고 아, 이만한 것도 있고 저기 붙어있는 네. 거예요. 이 큰 거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제였고 네. 근데 오늘 이제 뭐 니코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권해주는 거고 정말 살아야겠느냐 잘 살겠느냐 우린 시키면 안 된다고 밖에 가서 동서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몰랐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들어봤었는데 그 아내가 밖에 나갈 때 다른 여성이랑 동행해 가지고 가게 해라고 이런 얘기 물어보고 네. 가면 그 사람 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만약 아내가 저한테 밖에 나가도 돼요? 라고 네, 물어보면 네, 어? 가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물어보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반대를 하면 못 나가? 그러면 못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요. 인터뷰 하면 안 되냐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된다고. 인터뷰 하자고요. 예. 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홀거쇼 룰레 투명만 어 하나 더 차네. 유명인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삼사 맛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왔어요. 그 러시아에서도 찾아오고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땡큐. 네. 아니 이거 뭐 서비스로 뭐 수박 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 뭐래요? 사연을 준다고. 어. 이게 그 우즈벡 삼사라고 하네요. 네. 제가 아는 삼사하고는 모양이 정말 달라요. 네, 좀 커요. 이게 길쭉하니 네. 원래 삼사가 이만한데. 네. 예, 그러면 지역마다 아,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동네에 있는 삼사 가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이만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동네에 삼사를 팔아요? 아,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많이 넘어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 가끔 먹을 때 있어요. 신부께서 한국 가서 네. 우즈벡 음식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넝 같은 거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주식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맞아요. 네, 거기 지나갈 때 보면 항상 넝을 쌓아놓고 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분 보니까 우즈벡 언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문화, 언어, 먹거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신랑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아니, 준비가 네.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준비가 많이 덜 돼가지고 조금씩 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으세요 사실은. 신부분 되게 좋아하라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랑분이랑 사담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타슈켄트에서 남한강까지 가는데 차편이 뭐가 있고 가격은 얼마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 어떻게 그래요.
지금 언니 집에만 가시죠. 네, 신부님 나오십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야시무스.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아살람. 아살람 알레이쿰. 또 반가운데요?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더 예쁘신데 신부님. 그니까요. 네, 타시죠. 제가 잘 잤어요라고 어떻게 물어보죠? 약시다모 댕기지만. 약시다모. 선생님 가서 외워야 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좀 해줄 수 있어요? 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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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무함마드 라술라. 끝. 아시아두 다음에. 아시아두 미르 미르 미르. 벌써부터 잘 통하시네요. 지금은 사실 만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얘기해보면서 더 많이 알아가야겠죠. 아,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어? 다 왔나 보네요? 아살람 알라이쿰. 야시무스. 라일라일라라 무함마드 라술라 아시아도 라일라일라라 아시아도 안나 무함마드 두 라술라. 브린치 마트 애티한데, 브린치 마트 라일라 클라미다. 시시가. 스스로 이깟 무함마드 알고디즈마. 얘네 오셔 카미나 나 스스로 시즈 보라데. 이히티아트 카미나 마클 디노이 키. 아담 미치는 무톨 무톨이다. 돌아디스 돌이다. 마주. 히치 카찬 스알 와슈 무시바 추메이다. 나타나는 아마 아사바키 무시바티 파디마 카사바타이니 군디데 아갈 코닝 우임즈가 브 우즈니즈가 무시바치사 블링키 온 코즈 아즈 마난 마카드 쿠란 에즈아즈레마 아 무슬만 딘 훌마트 라마 쳇 주마테 쿠란 라바트 타마 인데 부즈 아즈 울라이케 자날 울파타 비마 사바루 버긴 조이라든 토스토 코트 파르바디가 소알로 소알로 베즈 피르잔데 이거 무슨 축하드립니다. 네, 스승님 한번 손을 한번 잡아 주시죠. 안아 주시고. 괜찮아. 한번 안아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니쿠버 끝났기 때문에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손 잡으시면서 데이트도 하시고 식사도 드시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원래 그래요. 이제 어디로 이송하나요? 이제는 웨딩 웨딩샵에 가서 신부님의 이제 내일 입으실 웨딩 옷을 맞추러 갑니다. 아, 티러리. 신부 지금 심정이 어떤지 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자, 나오시죠. 다시. 큰일이에요 이거. 콩깍지가 씌우신 거 아니세요? 네, 콩깍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뻐서 바르너가 예쁘니까. 제가 더워서 붙이고 있어요. 다정하시네요. 아, 다정해야죠. 제가 약간 다른 사람 챙기거나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쫙 보면은 그래서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을 알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처음 가보셨나요? 이거 마음에 들었대요. 어떤 거요? 이거? 네. 취향이 저랑 같은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러 가시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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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일리 트라일리. 와. 예쁘다 진짜. 오, 드레스에 정말 딱 어울리는 몸매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잘 어울리시네. 가시죠. 자, 가시죠.
오늘 일정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식사 드시고 네. 푹 주무셨다가 내일 점심 드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처갓집에 방문합니다. 아, 네. 처갓집 방문하는 거는 신부님을 모시러 가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떨리시고 막 그러셨죠? 네. 이제는 신부님이 내일 아침에 일찍 예식을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가시고 신랑분은 저녁 식사 드시고 호텔로 들어가십니다. 일단 제 방에다가 이 집을 잠깐 놔두고요. 저는 이제 여기 며칠 더 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반에 신부집으로 출발하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약간 늦게 일어나서 예. 여기 시키면 4시, 4시 반 그쯤에 일어났거든요. 잠은 잘 주무셨고. 예, 잠 잘 쓰세요. 예, 예. 밥 먹고 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키를 제가 여기다 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예, 지금 넣어놓고. 아니, 어제 조언 들은 걸로 혹시 결혼식장에서 그런 음악 같은 거 틀 수 있으니까 춤출 것 같은 거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예. 사회자가 음악을 틀어가지고 막 이사님 결혼식장에서 강남스타일을 춰야 돼요? 출 수도 있어요? 춤 연습하실 때 아침에 그래서 한번 봤었는데 어렵더 역시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객분들이 그냥 즐겁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하면 좋긴 한데 춤 잘 출 것 같은데 느낌에 잘 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대해서 네. 대충 설명을 들어봤는데 막 엄청나게 춤추고 네. 밤 12시까지 놀고 좀 이런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체력은 괜찮으세요? 약간은 피곤한 느낌? 그거 살짝 있긴 해요. 어쨌든 긴장되고 결혼식 어떻게 치를까 이런 마음 같은 거? 이 생각 저 생각 잡 생각도 계속 나잖아요. 속을 잘 맞을 수 있을까?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갔었잖아요. 갔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잘 이뤘구나.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어쨌든 부모님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저랑 같이 잘 맞춰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가정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절대 잘 맞지 않는다 라는 걸 좀 전제로 깔고 왔어요. 기대감을 안 갖고 시작해야 잘 맞는 부분이 하나씩 있을 때 더 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긴 한데 잘 될지 안 될지 어쨌든 제가 실천을 해야죠. 신랑님이 뭐 알아서 다 잘 하시겠지만 옆에서 이제 계속 신랑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좀 되게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죠. 어제 잠깐 어머니하고 통화하셨다는데 어머니는 걱정 같은 거 안 하세요? 걱정은 하세요. 어제 또 이제 사진이라 보여드리니까 사진 보여드리니까 뭐래요? 처음 보였을 때 무섭다고 하시고 신부가? 예. 좀 약간 이국적이 생기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한국 가서 결혼식 또 하실 거예요? 원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 하려고 해요. 뭐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가족들한테 알릴 자리가 필요하니까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의금을 또 100만 원을 그냥 보내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결혼 안 했거든요. 이거 다시 줘야 되네. 너 결혼하면 이 돈 못 준다고. 축의해준 친구분한테 영상편지. 아, 영상편지요? 친구야, 어쨌든 나 결혼식 안 한다고 하니까 축의금 많이 보내셨잖아. 근데 100만 원은 너한테는 부담 안 되지만 나한테 엄청 부담이 되거든. 진짜 감사해.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할 거니까 그때 꼭 봐줘. 시간 내서. 만약 제가 잘 살면은 그 친구도 혹시 국제결혼에 관심이 생겨서 짝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우즈벡 문화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그 함사세우 문화가 있어요. 발바닥도 때리나요? 아, 여긴 안 때리죠. 합방으로 가실 때 네. 신부님이 안에 계시는데 네. 그 앞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막는 거예요. 지인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신랑님께서 약간 소정의 금액을 주면서 네. 헤쳐나가는 건데 네. 이게 팁이라면 돈을 약간 구겨가지고 네. 구석에다 뿌려요. 구석에다? 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그 주실 때 쏙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새 신랑입니다. 좀 타이트한 옷 입으시니까 확실히 몸선이 드러나네요. 예전에 입었던 거 그냥 하나 남겨놨던 거 있는 거여가지고요. 말끔한데요? 감사합니다. 저 괜찮나요 이거? 아까 좋아요 좋아요. 가셔가지고 신부집에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어요. 같이 식사하고 나서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신부님 이제 인사를 할게. 먼저 신랑분한테 인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있고 또 같이 또 인사를 하면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신부집에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예식장 가실 때도 가셨잖아요. 결혼식 시작할 때도 항상 인사할 때 하객당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객들이 축사하러 와요. 네. 그 액상에서 축사하러 오게 되면 그러면 돈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그 세 장을 네. 손을 쫙 이게 아주 길게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네. 딱 보고 전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장인 장모님이 또 같이 인사할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장인 어른 부모님한테 예. 이렇게 인사하고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시. 벤츠네요. 마이바오네. 어우 타세요. 차가 한 세네 대가 있죠. 네. 계속 신분증 도착할 때까지 막 아마 크러시언을 막 네. 울릴 거예요. 네. 시끄러운데 그거 그냥 이해하세요. 네. 계속 누를 거니까. 어제 또 얘기를 했잖아요. 2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피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걸 모른다. 우리 같은 경우에 흔히 피임을 호동을 쓰거나 어쨌든 아니면 기단 맞춰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걸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학교에서 신분증이나 이런 걸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예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하느님이 주신 대로 신랑분께서 네. 진짜 잘 알려드릴 게 굉장히 네. 많을 것 같네요. 네,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타슈켄트라든가 그 대도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네.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성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지 상태 그대로 네. 나이가 어디 있는 게 가림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하기 이렇게 날라 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손 잡으면 생긴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좀 시끄러워도 좀 참으세요. 오, 이제 합니다. 시작합니다. 오. 도는 사람 다 보네. 이제 다 왔습니다. 우측 돌아가면 신부집입니다. 어우, 저기 기다리고 있네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 와. 환영 파티 하는 겁니다, 지금요. 환영식이에요. 그, 자기는 나오셨네요. 여기 앉아 계시면 네. 이제 신부님이 오셔서 인사를 할 거예요. 인사 받을 때는 당당하게 일단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결혼식에 떨리지 마시고 가십시오. 네. 자, 들어가시죠. 세 번 인사하면 전달해 주세요.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장인어른께서 인사를 할 때 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눈물이 고여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고 감정이 급해지고 하는 것도 좀 놀라웠고요. 제가 만약 딸을 가진 입장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쁜 친구 보내려면 마음이 얼마나 동요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행복하게 신랑님 덕분에 우즈벡 전통 올려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피디님 덕분에 제 결혼식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특별해진 게 정말 맞아요.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찍어주시면서 하니까 사람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좋아요. 락맛. 신랑님도 멋지는데 신부님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신랑님 너무 얼굴 좋아 보이시는데요. 액상에 도착했습니다. 신부님 하객이에요. 하객이 아니고요.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연하시고 있는. 아, 우리가 한국에서 축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초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부님의 친척들이 지인들이 축사를 해줍니다. 축사를 해. 축복 기도해 주면서 축사해 줍니다. sizlerge en mübarek olsun. Gelin yapacağım arkadaşlar. Bana şu Muhtemel.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랑 신부님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즈벡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우즈벡 화이팅! 라면은 다브리드 나르가니 캘걸 바로 창기가 마하마 아이타만 아바로 오타오남가 올라오니 메르하번마 그장 키즈니 맹가 트루무슈가 베르시가 르흐사 베르가나와리 우춘 미나투드 출리 빌드라마 오타오남 키즈니 칸다이 칸드라시가 볼사 맨함 퍼트눈니 카드라이마 퍼트눈니가 아이타마 시즈들랑 단시간 단시간만 주가 불사하마 오이나 칸바이 케인처리 라브 보르마스인 블랑니 밀가오리타 무호카마 킬라이
하이트라이 박트리 오일라 플라이 알로하 마스텐가 하산 이스마일 맨 허튼이 세바나 바 우르니 우프르가차 박트리 볼리시가 하가 트라마 바로 찬스가 라만 진짜 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마시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저기 통역분한테 들었는데 네. 현지인들이 이렇게 5시에 6시간도 춤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음 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좀 네. 이따가 신랑 아파트에서 다른 이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거쳐야만이 완전히 다 결혼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방이 가능합니다.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네. 걱정됐는지 어땠는지 노 댄스 노 댄스 그러더라고요. 질투한 거지. 와이프가 일 끝나고 들어가면 그 결혼식장에서 다른 여자랑 춤 췄어 안 췄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즈베 여자분들이 네. 그 무조건 이제 내가 남편을 섬기고 무조건 남편은 나의 걸 뭐 이런 게 조금 있으신가 봐요. 네. 아주 많아요. 조금이 아니라. 내 남편이 잘생겼는데 네.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고 등치도 좋은데 네. 춤도 잘 춰? 걱정하지. 오늘 결혼식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냥 술도 안 먹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카레브로 예예. 예. 바이바. 아, 이제 좀 쉬네요, 이사님. 네, 신랑 신부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파트 주변이 이제 조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잠시 떨어 나와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감시하는 거, 신부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 시끌벅적하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님도 오시면 어디 나가서 막 술 드시고 막 하시면 안 돼. 조용한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기야 이거 술 파는 데도 찾기 힘든데. 네 맞습니다. 술 파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슈퍼마켓 가면 술이 없어요. 그 고려인마트였죠? 고려인마트 가니까 거기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맥주를 좋아하는데 간혹가다 맥주 파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신부님이 저 안에 계시고 신랑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꿀하고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랑 신부님 먹여주시고 꿀 같은 경우는 달콤한 사랑을 하라는 뜻이고 견과류는 장수하라고 그런 뜻입니다.
돈 안 주고 들어간다고. 원래는 돈을 주셔야 돼요. 한 팔 듯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신랑 문 좀 열어주세요. 자, 문 좀 열어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부가 비싸다고. 하나, 둘, 셋. 세 개씩. 아, 세 개씩. 네, 나눠서 드시면. 나 몰라 비슷해. 몰라 이것도 나눠서 드셔야 된다. 아. 뭔가 엄청 숭고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의식이 마무리가 되나요?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가족뿐이 아니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신랑님을 한팔 듯이 다리 잡고 막 그래가지고 돈 줘야만이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동네 주변에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뭔 일 있으면 언제 연락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아유,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맛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치르는 게 네.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아마 좀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슬람 문화에다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풍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실 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시면 좀 색다르죠. 예, 맛있었습니다. 네.